하반기를 좀 마무리를 하면서 주식, 재테크, 알아둬야 하는 체크리스트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래에셋증권 문동관 선임 매니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아, 네. 지금 연말을 맞이해서 좀 바쁘게 좀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고객들 수익률도 점검하고 그리고 내년도 투자 계획이나 전략을 짜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직장인들 이 12월은 굉장히 바쁜 달이구나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매니저님, 이 한 해를 마무리해 보면서 올해 주식 시장을 돌아봤을 때 뭐 키워드라든지 어떤 이슈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매년 이맘때쯤이 되면 이제 한 해를 좀 정리를 하곤 하는데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유독 좀 더 그런 많은 일들이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팬데믹이 이제 발생한 뒤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3,000포인트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1,000포인트 시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3,000피 시대 그리고 천수닥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증시의 가장 큰 이제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상반기에는요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이 뭐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이제 조정 장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3,000포인트를 이제 살짝 하회하는 채로 오늘 장이 끝났었는데요. 반면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반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보다는 한 해 내내 이제 양호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대로 주식 붐이 올해도 이어졌고요. 특히나 이 공모주 청약이 올해에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저도 사실 조금 용돈 버면서 재미도 봤는데, 네, 이렇게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해요. 네, 이제 3,000피 시대의 지수가 이제 도래를 하면서 이 IPO라고 합니다. 이 그 기업 공개 IPO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많았던, 특히나 올해 유독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업 공개라고 하는 거를 살짝 설명을 드리면 어떤 기업이 이제 스타트를 해서 창업을 하죠. 창업을 해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요. 성장이 단 되고 어느 정도 되면은 이거를 이제 대중들에게 자신의 어떤 그 회사를 공개하는 이 작업을 바로 기업 공개 IPO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좀 접근도가 좀 낮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 IPO라고 하는 게 대중화가 되어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청약 제도라는 걸 통해서 이 기업 공개에 참여할 수 있고 주식을 이제 보유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유독 더 이 공모주 청약을 통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많은 증가, 참여가 하나의 또 다른 키워드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이야기가 주식시장에서 돌더라고요.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에 투자하라. 사실 연말과 배당주가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런 이야기가 도는 건지 궁금해요. 네, 저도 이제 현장에 있다 보면은 특히나 이 시기에 배당주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질문을 받곤 합니다. 연말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한 해 기업이 이익을 벌면 연말을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했었던 사람에게 배당을 줍니다. 이제 일종의 주주 환원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은 그 1, 2월 달에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무려 10개월 정도를 계속해서 들고 있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 이 시기에 내가 주식을 보유를 하면 불과 한 달 정도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만 보유를 해도 똑같이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연말 들어서 좀 더 짧은 기간에 똑같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자분들의 많은 문의와 궁금증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솔깃한데요. 그렇다면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주를 사야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연말인데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올 한 해가. 지금도 바로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배당주라고 하는 게 뚜렷하게 구분, 뭐 배당주 이건 아니다 이런 거는 없고요. 사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이 평균치보다 배당을 좀 더 많이 주는 기업들, 좀 더 꾸준하게 주는 기업들을 우리가 배당주 혹은 뭐 고배당주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배당주는 매수하는 시기가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언제든지 국내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배당주를 주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높은 배당 수익률을 받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 배당을 많이 준다는 것의 의미는 현금 흐름이 양호하고요. 기업의 재무제표가 견조하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말까지 주식을 보유해야만 올 한 해 결산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12월 28일, 즉 다음 그 화요일까지 주식을 매수를 해야지만이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31일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휴장을 하기 때문에 주식을 매입을 할 수가 없고요. 29일과 31일은 휴장일이고 29일과 30일 같은 경우는 이날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3일 결제 때문에 내년도로 결제가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나는 연말에 올해 거 배당을 받고 싶었는데 이 날짜를 착각하게 돼서 놓치게 되면은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꼭 주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8일 화요일까지는 꼭 매수를 해야 된다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초보를 위해서 좋은 배당주를 고르는 방법 있을까요? 팁? 네, 그 좋은 배당주라고 하는 거는 결국 좋은 주식을 고르는 좋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과 이렇게 일맥상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현재 어떤 가치, 가격 대비해서 좀 더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적정한 가격에 이제 매도하는 게 이제 우리의 투자의 대원칙이자 우리가 이제 반드시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 배당주 투자라는 관점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이 배당률이 좀 더 높은 주식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죠. 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전자공시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다트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다트 사이트나 혹은 증권사의 어떤 홈페이지 홈트레이닝 시스템에 접속을 하면은 각각 기업들의 어떤 배당 수익률을 다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기업에 높은 배당 수익률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배당주 투자로서 아이디어를 정립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주 투자라고 하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배당주 펀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국내 주식을 하고 있는 뭐 제 전하 상하 씨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참 유익 있게 되는데 해외 주식 하고 있는 우리 남유식 아나운서의 경우에는 살짝 그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저는 다 하기 때문에 국내 해외 가리지 않습니다. 그럼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도 이렇게 똑같이 배당주 받는 건 동일한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그 해외 주식이라고 하면 이제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우리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미국 주식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연말에 우리나라처럼 뭐 28일까지 보유를 해야지만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불문율이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기업들마다 배당을 주는 배당 기한이나 시기 같은 게 딱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어떤 거는 뭐 11월 달에 끝내기도 하고요. 뭐 6월 달에 배당을 주는 기업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주식들의 특징은요. 우리나라 기업들보다는 좀 더 배당 수익률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네, 좀 더 주주의 환원에 좀 더 적극적인 편이고요. 게다가 미국 주식은 분기 배당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월급처럼 월마다 이렇게 배당을 주는 기업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미국 주식들, 미국 기업들이 조금 더 배당주 투자로서는 선택지가 많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이 배당을 무조건 1년에 한 번 이렇게 주는 줄 알았는데 해외 주식 하고 나서는 진짜 말씀대로 분기에 한 번, 뭐 달에 한 번씩 배당금이 입금된다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 점이 참 신기했는데 이렇게 좋은 투자 기업을 내가 잘 고르는 건 역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나의 재테크 목표 뭐 사람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이걸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올해 잘한 건가 재테크 이렇게? 아, 네. 아무래도 뭐 어려운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한 질문 중에서 그 이유가 그 저마다 이제 우리가 재테크를 점검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마다의 다 기준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답변이 어렵게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요. 올해 이만큼의 수익률을 달성했는데 굉장히 만족하신 분들 계시지만 이만큼의 성과에도 아쉬워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 리스크라고 하는 게 숙명처럼 따라다닙니다. 따라서 내가 내 성향을 한번 비춰봤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손실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남유식 아나운서처럼 좀 더 공격적이고 네. 액티브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이나 이런 관련된 자산들을 통해서
좀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맞는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목표 수익률을 정한 후에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선결과제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성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 사실 저도 투자 성향을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남윤식 아나운서랑 말을 하다 보면 공격적으로 변하다가 또 어느 날은 또 이렇게 위축되고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데 꼼꼼히 따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년도 재테크 전략 따져보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어떤 전략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내년도 전략을 한번 세워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내년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요, 바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이 이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전과는 다른 어떤 방향성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장에 어떤 풀려있는 돈을 중앙은행이 흡수를, 회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줄면서 증시에는 좀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런 상황에서도요, 기업들은 여전히 기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할 것이고요. 오히려 이런 외부 환경이 어려운 시기에는 선두에 있는 기업들, 1등 기업들은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많이 도태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는요, 성장을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좀 더 앞서 나가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처지는 일종의 기업별, 종목별 차별화 양상이 본격화되곤 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금리 인하기에는 뭐 다 같이 올랐다라고 하면 금리 상승기에는 좀 더 선택을 잘해야 되는 즉 투자의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이었죠. 저희가 문동관 매니저님 만났을 때 그 투자의 구루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연말 연시, 요즘 같은 시기에 꼭 들려주고픈 투자의 구루, 누가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죠. 제가 뭐 소개하는 게 뭐 아까울 만큼 굉장히 뭐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그의 어떤 투자관이나 어록들이 저희들한테 주는 울림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약간은 CEO 혹은 자산 배분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이분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누구죠? 바로 피터 린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피터 린치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 13년간 약 2700%의 수익률을 달성했던 연 거의 29%의 수익률을 연평균을 달성한 아주 전설적인 어떤 그 투자 가입니다. 펀드 매니저인데요. 이분이 저서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바로 잘하는 것에 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증권업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예. 증권주나 혹은 금융주 같은 데 투자를 하거나 우리 아나운서님들 같은 경우는 뭐 방송이나 혹은 예능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는 게 어려운 어떤 그 최첨단 기술이라든지 혹은 바이오 이런 곳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투자의 어떤 확률과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그가 했던 조언 중에서 내가 투자한 주식을 초등학생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뭐 초등학생을 뭐 비하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만큼 금융 지식이 이제 낮은 사람들에게도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나의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심플하고 간결하고 그리고 직관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한 조언 중에서 제가 뭐 제일 좋아하는 조언이기도 한데요. 주식 투자는 이 주가의 방향과 기업의 흥망이 단기적으로는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100% 일치한다고 단언하였습니다. 최근처럼 특히 하반기에 우리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업은 분명히 좋은데 성장을 하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괴로워한 분들에게는 우리 피터 린치의 어떤 조언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에게도 힘이 되는 조언이었길 바라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이 재테크 관련해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상아 씨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휴대전화 끝자리 0215번님 올해 처음 주식을 시작했는데 6개월간 늘어가는 파란 숫자를 보면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싶어서 정리할까 생각 중이었어요. 오늘 방송 보면서 더 배워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매니저님 파란 불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빼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지켜봐야 되는 걸까요? 제가 이제 어떤 주식인지 어떤 기업인지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 그냥 아쉽다, 그러니까 떨어져서 좀 슬프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그 기업들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을 먼저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뭔가 점검이 선결이다. 예, 맞습니다. 네, 판다 자이언트님께서는요, 저는 올해 처음으로 주식을 했는데요, 항공주 사서 엄청 올랐어요. 그런데 S전자로 망했어요. 저랑 똑같아요. 유니 씨가 판다였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1225번님께서는 인터넷 통장이 간편해서 가입을 해서 이용을 해보니 매달 이자가 들어와서 좋더라고요. 조금씩 모아서 소소하게 주식하고요. 집에서 아이들 간식값 정도 버는데 재밌네요. 내년에는 다들 더 부자 되세요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황재원님도 보내주셨는데요. 이 적립식 펀드는 수익률이 저조하다고 들었는데 원래 이렇게 수익률이 낮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매니저님, 이 적립식 펀드라는 게 보통 수익률이 상대적이겠지만 좀 저조한 편인가요? 적립식 펀드? 이 적립식 펀드는 하나의 이제 투자 수단입니다. 그래서 펀드를 정해서 그 펀드를 매달마다 이렇게 적립하는 유형인데요. 이게 상품이나 어떤 기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적립식 펀드가 수익률이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펀드인지가 먼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남겨주셨는데요. 소개되신 분들은 참고해 주셔야 되는 게 있죠? 네, 샵 2975번 짧은 문자는